2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유령의 집이 있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비를 100% 잡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계속 옮겨가니까 얘는 기준점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얘가 이게 뭐냐면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유령. 나를 포함하고 있는 유령. 에서의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봐 요거를 지금 이거 찍고 있는가요? 어 찍고 있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 지금 얘가 요만큼이잖아. 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져. 해볼게.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릴러티브만 주면 돼. 혹은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녀석의 얘가 이 녀석의 레프트가 요거 기준에서 레프트를 잡혀. 여기 릴러티브 아니야. 릴러티브가 아니지만 요렇게 하면은 이 포지션 정보는 얘를 감싸는 유령의 집이 누구지? 얘잖아. 얘 기준에서의 이게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는 왜 이러냐면은 지금 이 유령은 전국구라기보다는 요 안에서 활동하지. 그러니까 이 유령은 얘 안에서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얘를 감싸는 유령은 유령의 집은 여기야. 아, 네. 그래서 얘도 여기로 감싸주면 둘 다 감싸주려면은 릴러티브를 눌러 하면 얘도 여기도 되고 됐지. 오 됐다. 그런데 자 이게 버전 1이야. 오늘 며칠이지? 동일 이상 이제 원본으로 맞춰놓고 포크를 해서 두 번째 여기서 하는 방법은 뭐다? 그냥 여기다가 걸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면은 얘가 요 기준에서 지금 마이너스 100이니까 여기밖에 안 남아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빼려고 우리가 요걸 줬어 아까. 근데 아까는 기준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 나갔는데 지금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나갔거든. 이거를 그냥 세게 줘야지 천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잘 봐. 이게 버전 네. 2고 버전 2고 더 간다. 더 좋은 버전.
기본적으로 요 릴러티브는 안 거는 게 좋아. 이거는 굉장히 약간 어려운 말인데 얘를 릴러티브 걸면은 요 안에 잠재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유형들이 다 여기에 종속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널 요 안에 있는 유형들이 얘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최대한 릴러티브는 안 주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어려워. 이렇게. 이게 혹시 먼저 되나? 얘를 여기 기준에서 잡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은 안 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CSS가 달라져서 그렇겠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여기도 다 바꿔야겠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나중에 잘 생각해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봐봐. 지금 얘 유령의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지. 근데 내가 딱 하면은 여기다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프트가 잡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 솔직히 그러면은 여기다 릴러티브 주면 얼마나 편해. 근데 웬만하면 나는 이런 걸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릴러티브 잡아버리면은 요 안에 있는 유령은 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는 웬만하면 유령의 집을 덜 만드는 쪽을 선호하거든. 그래서 얘만 따로 유령의 집으로 만들어준 거야. 자 여기다가 내가 이거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이 얘가 살고 있는 유령의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내가 여기다 마우스 올려. 그러면은 얘를 감싸는 유령은 여기 탑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프트가 생기는 건데 그걸 여기에 적용하니까 요 너비가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 거야. 해볼게. 기억나지? 클로즈. 응? 이거 얘를 한 번에 부모에 한 번에 찾을 수 있었나? 얘 이거 빼주고 유령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유령이 안.. 그러니까 요거 들 수 있는 거는 요 안에 교장 들어있을 때만. 교장이 안 들어있지. 단순히 그냥 숫자가 들어가잖아. 그럴 땐 빼주고. 이제 여기서 요거를. 요것도 사실 포지션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요것도. 얘 포지션을 레프트.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야. 이제 여기가 기준이니까 우리가 지금 과하게 내렸어. 이거를 과하게 내렸지. 8을 0. 그 다음에 이제 들어있는 애매한 이런 속성들. 자 이 행동을 왜 했다? 보자. 이렇게 나는 웬만하면 정말 얘네들을 넓은 곳에 가는 게 좋은 거야. 유령의 집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다 안 주고 얘만 따로 준 거야.
근데 이게 원래 마우스를 빼면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우스를 빼면 어떻게? 아, 여긴 안 그래. 어, 그러네? 괜찮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여기 마우스 엔터가 있잖아. 마우스 리브가 있어. 마우스를 떠나게 되면 이 녀석의 리프트를 그냥 너무 같다.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이거가 원래 기본값이잖아.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그냥 지워주기만 해도, 우리가 여기서 더 지워준 걸 지워주기만 해도 원래 거를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디자이너가 요거 가지고 조절하겠지. 어, 너무 뒤로 갔다. 그러면은 이거를 700 정도 해서 이렇게. 한참 안 가네? 얘는 이게 패딩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르겠네. 그러네. 괜찮아요.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얘 만드는 거 해봐야 될 것 같아. 메뉴는 대공사야,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얘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어? 뭐야? 얘 아니지? 요거지. 우리는 이렇게 가보자.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네 말대로. 근데 나중에 이게 줄일 때 좀 귀찮지 않을까? 이거를 막 생각해줘야 돼서. 그냥 그럼 이 정도로 타협하자, 우리. 이거를. 요거 말고. 이거는 박스를 하고. 이거만 돼. 요거는 이렇게 하고. 참고로 요거 하나 할 거면은 요거 칠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데, 그냥 이 정도? 사용자들이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면은 이거를 퍼센트까지로 가면은 그러면 배경색을 칠해보자.
얘한테 걸렸기 때문에 얘 저기 얘 이름 그냥 이거는 퍼센트 하면은 이 LI의 너비 대비 퍼센트가 먹어. LI의 너비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 30% 근데 그래봤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뭐 그닥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됐네 제대로.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미디어 쿼리 걸어서 몇이야? 어디서 멈추냐? 1000 여기서 무너지네. 그러면은 1100에서 요거 다시 원래대로 이거 줄이는 거지. 그러다가 어차피 120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뭐 좀 있으면 바뀌니까 이거는 150 정도 하면 되겠네. 1분만 더 진짜 마지막 우린 3번으로 갈 건데 마지막 4번 4번도 한번 해볼게. 4번은 이걸 요걸 안 주는 거야. 요거를 어디 갔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안 되겠지. 그렇지? 바로 빠지잖아. 그래서 요걸 이렇게 주면 돼.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마우스가 여기를 떠날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때 빼버리면 돼. 근데 탑바는 너도 알다시피 요만큼이잖아. 근데 이렇게 요것도 방법이야. 근데 여기는 평생 영영 비활성화가 안돼. 이렇게 하면